어둠이 드리워진 저녁. 주택가에 크게 울려 퍼지는 여성의 다급한 외침. 갑자기 한 남성을 동네 주민들이 함께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택배 상자를 품에 안고 달리는 이 남자.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하는 주민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가. 얼마 전 이곳에서 노부부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속에서 상자를 들고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수상한 한 남자를 포착했는데요. 바로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강도가 들이닥친 곳은 60대 노부부가 사는 주택. 택배라는 말에 노부부는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 강도는 노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20만 원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그 길로 노부부의 딸은 인근 자동차 정비소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자동차 정비소 대표는 이웃 주민의 외침에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치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냥 맨몸으로 뛰어갔는데 부축해드리려고. 근데 뛰어가는 과정에 딸이 칼 든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는 흉기를 휘두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정비소 대표는 행여 다른 주민들이 다칠까 봐 용기를 내 강도를 뒤쫓았습니다. 뛰면서 저보다 좀 빨리 도망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주변에 보니까 동네 분들이 있길래 제가 소리를 쳤어요. 이제 도둑 잡으라고. 이웃 주민들까지 합세해 강도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 무서우셨을 텐데. 위협을 느낀 강도는 뒤따라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시면 안 되는데. 급기야 시동이 걸려있는 차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무언가를 바퀴에 집어넣는 주민. 이 차를 갈취하려고 하는 상황에 제가 이제 생각 끝에 이 드라이버로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은 상황입니다. 기지를 발휘하고 차가 굴르면서 여기에 이제 받쳐서 못 굴러가게. 기지를 발휘한 정비소 대표. 결국 차량 도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재빨리 도망가는 강도와 끝까지 뒤쫓는 이웃들 간에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졌는데요. 도로까지 밀려난 강도를 향해 한 주민은 발차기를 하고 주민들과의 힘겨운 몸싸움 끝에 강도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 길로 경찰에 연행된 강도.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현재 강도상해 혐의, 별도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요. 여죄 확인 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주택가. 상해를 입은 노부부는 현재 회복 중에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도를 끝까지 추격해 붙잡은 이웃 주민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귀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무서웠고 그 공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같이 그 협조해서 이렇게 그 저 범인 검거에 그 일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살아 있구나 정의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강도 사건 같은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